이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왔어요. 와우, 거의 쓰레기장인가요 여기? 짜잔, 여기 저희 집 강아지,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에 사있어. 땡! 오! 땡! 오, 잠에서 깼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키우는데 17살? 눈도 이제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살아있는 거는 코밖에 없어요. 이제 다리에 힘도 많이 없어가지고 막 넘어져요, 갑자기 누우면. 땡! 내려오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땡이가 나이글라를 먹어가면서 갈수록. 잘 갔다 왔어. 원래는 이 밥이랑 이 패드도 저기 베란다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찾아가서 다 근처로 옮겨졌어요. 저희 아빠. 안녕. 인사해줘. 안 돼, 존댓말로 해야 돼. 누구예요? 이거? 히어로즈 유튜브. 유튜브야? 카메라가 어색한 우리 아빠. 저도 사실 어색해요 아직. 일단 여러분,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씻고 왔어요. 씻고 사실 방 청소까지 몰래 했어요. 솔직히 너무 더러워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깨끗해졌죠 이제? 이제 제 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V, 시계, 그리고 저는 원피스를 안 보는데 원피스 인형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옷 올려놓는 공기청정기, 원정 캐리어, 여기는 방망이, 제 총이다 총? 야구선수에게 총 같은 존재죠, 방망이. 여기 놓으면 습기 다 먹을 텐데. 이거는 가습기. 그리고 반신겨울. 그리고 그냥 여기는 이것저것. 여기까지는 정리를 못하겠어요. 제 침대, 외적인 제 옷장, 리틀 야구 시절 제 타격폼. 무거워. 리틀 야구 졸업할 때 준 건데 진짜 오랜만에 읽어봐야겠다. 성문이 형, 중학교 가서도 야구 열심히 해서 프로나 가세요. 되게 안 좋은 듯한 말투로 조마를 해줬구나. 확실히 초등학생이라 글 실력이 좋은 선배가 아니었나, 리틀 때? 이거는 퓨처스 올스타전에 우스타전상 받은 거, 제가. 이게 팬이 주신 거. 이거는 제 야구 노트, 심리 상담 선생님께서 주신 노트인데 좋은 말이 써져 있죠. 그리고 이건 초등학교 때 제 졸업 앨범, 초등학교. 귀여운 건가? 2학년 타격상,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 별거 없네요. 제 방에는 구경할 만한 게 없네요. 이제 땡이랑 또 교감하러 가야 돼요. 땡이랑은 대화가 아니라 교감이야, 교감. 내가 오니까 계속 일어나네. 오늘 너 컨디션 좋다, 땡이야. 땡이가 날 진짜 좋아했는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도 냄새로 이렇게 사람을 안아봐요. 내가 앉는 건 좋지? 나 지금 좋아하는 거 보이시죠? 진짜 신기한 게 자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닭가슴살만 먹으면은 기가 막히게 그냥 식탁 밑으로 와요. 개코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 예전에 진짜 여기서 자고 있다가 삐빙 상관문 소리 들리면 진짜 전력으로 뛰어나왔었는데, 어릴 때는. 땡. 다리 힘 없는 거 봐. 마사지 내가 해주긴 하는데. 강아지 마사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시원하냐? 근데 앉아주면 약간 가만히 있어.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봐요. 햄스트링 풀어야 돼. 뛰진 못해도 또 나이 먹어가지고 햄스트링 올라오면 고생한다. 반대쪽 햄스트링. 다리에 근육 없는 거 봐. 이러면 다친다니까. 이제 익스텐션 풀어줄게. 익스텐션. 시원해? 아, 내복사근 풀어줘야 돼, 내복사근. 고객님 만족하셨나요? 네? 광배근도 풀어줄까? 아프지 마.
다 끝? 마사지 끝? 가끔 무슨 생각을 하나 궁금하기도 한데 너도 카메라 낯가리는구나? 어? 두 눈을 못 마주치네? 아, 부끄러우니까 너 혼자만의 시간 가지렴. 안녕하세요. 혜성이랑 롤 듀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성아, 나 텐션이 왜 이렇게 낮지 오늘? 이번 판 또 내가 든든하게 우리 팀원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안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아씨, 아, 나 알이 별로 안 해봐서 그래. 너무 무시하다 제가 졌네요. 여러분, 이번 판이 진짜예요. 아주 흥미진진하구만. 아, 지금 급하죠 김혜성이. 허허, 집중 좀 하니까 얘 비등비등 하는구만. 뭐죠? 방어를 못 썼어. 아, 난 원래 피지컬로 게임하는 사람 아니야. 난 뭐 내지컬로 하는 사람이라. 스킬샷은 내가 좋다 칠게. 말하기 싫다. 자야돼, 잘 거야. 재미없어. 나 롤을 접는다 이제. 내일 봐.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 여러분, 혜성이한테 처참하게 발리고 안 좋게 이렇게 끝나네요. 인생이 이런 거죠 뭐. 오늘 이제 게임을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또 운동하러 갑니다. 저희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이따 너무 어색한데? 맨날 이렇게 땡이 데리고 아줌 나와줘. 지금 얘 아침부터 고구마 먹어서 귀찮아하는 모습이네요. 얼굴은 화장 안 한 관계로 모자이크. 뭘 모자이크야? 모자이크 해도 돼요 그럼. 화장 안 한 관계로. 땡 잘 있어. 하나 안녕. 갔다 와 아들. 갔다 올게. 수고. 이렇게 항상 나갈 때는 부모님의 응원과 강아지 땡이의 응원을 받으면서 나가는데 야구가 안 되면 참 슬프죠. 만나면 싫고 이별은 어려워. 눈빛에 뵐듯 우린 날카로워. 안녕하세요. 저 이제 웨이터로 왔는데요. 지금 신인 애들이 합류해가지고 운동하고 있어서 사람이 좀 많아요. 오, 카메라, 오, 적응 좀 하는데, 여기는 신인 포수 정훈이, 박정훈, 개성고등학교 나왔고, 여기는 카메라가 어색한 2차 1번 찬혁이. 찬혁이 카메라 많이 어색해하네? 여기 신인 애들이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죠, 지금? 혜태 안녕.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제 장충고 후배, 주홍이. 최강장충. 최강장충.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홍이 제가 고등학교 때 야구하는 거 봤는데 얘는 진짜 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우랑 혜성이한테 주홍이 프로 오면은 1년차 때 무조건 2할 후반에 홈런 10개 이상 친다고 그렇게 제가 자랑해놨는데 주홍이 고 이때부터 지금 완전 제 보는 눈이 완전 신뢰도가 뚝 떨어졌거든요 주홍이 때문에. 근데 주홍이한테 말했더니 주홍이가 내년에는 형 보는 눈이 맞다는 걸 증명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보여줄 거예요. 그치 주홍아? 지금까지는 나 완전 지금 거짓말쟁이 됐거든? 안녕 리안이. 여기가 153던지는 진수라고 했나? 아닙니다. 조금만 더 당겨야 돼. 끝까지 쭉 더 당겨야 돼. 더 당겨봐. 팔꿈치 보강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팔꿈치를 한번 다쳐가지고 혹시 왼쪽 팔꿈치 보강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손목 보이세요? 핏줄 봐라. 와, 이런 게 상남자인가? 밥 먹는 거 이제 저 웨이트 끝나가지고
밥 먹으러 갑니다. 점심밥. 혜성 안 추워? 응? 안 추워? 웨이트하고 이제. 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와, 진짜 열정. 와, 이 날씨에.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면은 프로틴을 마시고 밥을 먹으면은 좀 배가 차요. 너도 그러냐, 혜성아? 프로틴 마시고 밥 먹으려고 하면 좀 잘 안 들어가지. 근데 프로틴 먹나 안 먹나? 한 번에 많이 먹는 스타일 아니라서. 조금만 더 넣어도 죽거든. 그래도 살살 눌러야 되는데. 이게 확인해. 근데 저는 이륜차가 무서워가지고 자전거도 안 타기 때문에 겁이 좀 많아요, 제가.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겁 제일 많아. 내 몸 다치는 걸 무서워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사려. 그래놓고도 데드볼 잘 피하는 건 네가 1등이잖아. 나는 데드볼을 피하는 게 아니야. 저도 몸양공 진짜 잘 피하는데 맞겠다고 생각하면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 맞는 1인. 올해 데드볼 딱 한 개. 어디야? 풀타임 뛰면서 어디 데드볼 딱 한 개. 이상하게 몸 쪽으로 공이 오죠? 몸이 알아서 피해요. 저희가 이제 보호대를 하잖아요. 보호대도 진짜 똑같이 아파요, 진짜. 한지 안 한지 모를 정도로. 근데 맞고 나서 뼈가 부러지진 않죠. 그런 효과? 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채우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 하세요. 아, 평소에도 감사하게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아, 진짜. 뭐 이거 찍는다고 뭐 평소에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라고 이런 거 찍는다고 또 뭐 마음까지 채우고. 아, 진짜 또 억까하네니. 킹 맞네. 요즘 사람 같아? 요즘 사람인 척 하는 아저씨가. 저희 신인들. 세호! 아, 세호라는 친구가 제가 볼 때 물건이에요, 물건. 보디빌딩 했어, 혹시? 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는 와, 아, 세호 몸 진짜 멋있더라. 한 명만 소개해주자면은 개성고 나온 박정훈. 여기는 서울고 나온 귀염둥이 승빈이. 목표가 내년 삼선발이래요. 여기는 경성대 나온 수종이 외하수. 제2의 이종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서건이가 학교가 경남, 아, 부산고. 그래, 그래. 공이 몇 나온다 했지? 39번. 경기 운영에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 여기는 하성이, 경희대학교. 그래. 어, 경희대 좋은 학교 나왔죠? 여기가 운현이, 경남고등학교. 핵잠수함이라는 별명을 갖고 들어왔죠? 여기는 명종이, 세강고에서 이제 팔방 미인 같은 존재. 든든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팀 캡틴. 캡틴이라는 건의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잘 부려먹죠. 여기는 제 리틀 후배이자 연세대 나온 민수. 오, 어색해, 어색해. 너 어색해 하는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여기 나오는 신인들과 저희가 이제 같은 목표를 갖고 땀을 흘리기 때문에 저희는 더 높은 곳에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팬분들도 그러시죠? 이렇게 저희 후배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